시내리 중등 예비 17호 시험 친거 채점 필기 정말 꼼꼼하게 잘 했고요. 그러면 해설 숙제 들어놓은 거 성취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고. 여기는 대체로 잘한 것 같아요. 2번 한번 점검해 볼까요? 1번. 다음 대화 링크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걸 묻고 있는데 A가 뭐라 그래요? Hello, how is it going? 이라고 뭐 물어본 거예요 지금? 뭐 묻기. 그렇죠, 안부 묻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안부를 물었을 때 대한 대답이 아닌 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fine, great, alright, pretty, not so good 중에서 그렇죠, pretty가 못 들어가죠. 지금 pretty 하면 지금 얘는 예쁘다고 얘기한 거예요, 갑자기. 여 뒤에다가 뭘 넣으면 답이 될수 있다? pretty? 그렇죠, pretty good 하면 이때 pretty의 뜻은 pretty만 있으면 어떤 예쁜인데 pretty good 하면 얘가 아니고 어찌 꽤 라는 뜻이기 때문에 pretty good은 무슨 뜻이다? 꽤잘 지내고 있다, 꽤 좋다라고 안부를 대답한 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2번,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How's it going? How's everything? How are you today? How are you doing? How is the weather? 중에서 답은? How is the weather? 그렇죠. 그러면 1, 2, 3, 4는 같단 얘기고 How's it going? 자, 여기 is일 때 going이라고 그랬죠. 주의하라고 그랬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그리고 is이 뭐 대신 왔냐라고 얘기했냐 하면 everything 대신 왔기 때문에 How is everything? How's everything? going이라고 했어, 안부 묻기. 모든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라는 뜻으로 How's it going? How's everything going? 같다 했고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똑같다 그랬고요. 얘는 뭘 묻고 있다? 안부가 아니고 날씨를 묻고 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는데 B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죠. Nice to meet you, Kate. I'm Dave.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이 A의 이름이 뭐겠다? 그렇죠. A의 이름이 Kate고 B의 이름이 Dave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아, 아니구나. 이거 A의 이름 Kate 아닌데요. C의 이름이 뭐냐면 C의 이름이 Kate고요. 지금 등장인물이 3명이야. A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케이트도 알고 데이브도 아는 사람이야. 둘다 아는 사람이야. 여기서 처음 만난 사람은 누구랑 누구다? 케이트하고 데이브인 거고 지금 A가 둘다 알기 때문에 처음 만난 케이트하고 데이브를 뭐 해주는 사람이다 이 친구는? 소개해주는 사람이고. 그러면 여기에 소개해주는 표현이니까, 그 중에, 뭐가 좋겠다? This is my roommate, Kate. 그렇죠. 이쪽은 내 룸메이트야. 룸메이트 케이트야. 라고, 누구한테? 데이브한테 소개해줬고. 그랬더니 케이트가 뭐라는 거예요? Let me know. 그렇죠. 이게 케이트가 하는 말이네. Glad to meet you, Dave.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이런 시험 문제를 치게 될 건데, 이런 시험 문제를 줄때 여기다가는 이게 누구인지, A, B, C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누구인지 이렇게 선생님이 문제 푸는 것처럼 써두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번도 잘 풀었고요. 다음 페이지, 파이널 테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파이널 테스트 첫 페이지 채점 쭉쭉쭉쭉 잘 했고, 잠깐 볼까? 자, 이번 한번 풀어볼까? 난 수학에 흥미가 있다라는 표현은? I am interested in it. I
I am interesting. 이렇게? 이렇게 하면 틀렸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써놓고 맞았다고 했네요. 자, 이건 잘못 채점한 거야 지금. 이게 아니고 뭐예요? 인터레스티드가 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설명 이렇게 했습니다. 인터레스티드하고 인터레스팅은 둘 다 어떤 시입니다. 둘 다 어떤 시이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 와서 이렇게 합쳐지면 어떻다가 돼요. 근데 interesting이든 interested이든 전부 다 뭐로부터 왔냐면 interest로부터 왔습니다. interest의 뜻은 관심을 갖게 하다라는 뜻이야. 관심을 갖게 하다. 좀 초등학생들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면 재미있게 해주다라는 뜻입니다. 재미있게 해주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interest가 무슨 시라고 선생님이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야? 하다시죠. 그렇죠? 그러면 하다시니까 이렇게 ing도 붙일 수 있고 ed도 붙일 수 있었던 건데요. 자, 하다시에 ing 붙이면 무슨 뜻이 되는지 선생님이 설명한 적이 있는데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그랬죠? 두 가지. 뭐하고 뭐? 이게 재미있게 해주다니까 재미있게 해주는 중인도 될 수 있고 재미있게 해주는 것. 그렇죠. 자, 지금 여기에 interesting을 넣으면 이 뜻이에요. 재미있게 해주는. 그러면 I am interesting 하면 난 재밌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재밌는 사람이야. I'm interesting. 그 영화 재밌어 하고 싶으면 그 영화 재미있어. 그 영화 재밌어. ing가 붙어있는 어떤 시는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들어주는 이란 뜻이에요. 그럼 I'm interesting 하면 나는 재밌는 사람이야고요. 그게 아니고 얘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내가 자 이제 나중에 중학생 올라가면 설명하겠지만 하다시에 요런 게 붙어있으면 얘는 입장 바뀐 어떤 시입니다. 입장 바뀐 어떤 시. 이게 무슨 뜻이냐. 자, make를 예를 들면 make가 making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형태로 바뀔 때는 made가 되는데 make의 뜻이 만들다거든요.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 될 수 있냐? 자, 만드는 걸 당했단 말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만들었어 내가. 그럼 얘 입장에서는 지가 만든 거야 만들어진 거야? 만들어진 거잖아. 그럼 interested 뜻이 재미있게 해주다인데 재미 interested는 재미있게 하는 걸 당했단 말이야. 자, 해리가 책을 읽었어. 책이 널 재미있게 해줬어. 그러면 해리가 재밌는 사람인 거야? 아니면 재미있어진 거야? 재밌어진. 그러니까 여기에는 ing형이 오면 안 돼. 알겠습니까? 엉뚱하게 매겼고요. I am interesting. 난 재밌어. 난 웃긴 사람이야. 일어났으면 지금. 안 돼요. I'm interested. 나는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라는 ED형이 와야 돼요. ING형이 아니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좋고 4번도 How is it going? I'm alright. 안부 묻고 답하기고요. 여기에 얘가 very well 했으니까 B가 이번에 A한테 뭐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 안부 물어본 거 잘 풀었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how are you doing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안부 묻기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5번. 대화 순서 맞았고 6번. 자, 6번 한번 볼까요?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라 했는데 여기에 뭐뭐뭐 are at the shopping mall 하고 있는데요. at the shopping mall 무슨 뜻이에요? 아니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쇼핑몰에 이 뜻이죠? 그러면 비동사의 뜻 두 가지 중에서 무슨 뜻이에요? 비동사는
두 가지 뜻은 뭐가 있고 이다와 있다가 있는데 여기에 쇼핑몰에니까 두 가지 뜻 중에 이 비동사는 무슨 뜻이 됐다? 있다. 그렇죠. 여기에 못 들어가는 건 뭡니까? 민지 시스터 얘는 왜 못 들어가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분명히 얘기했어. 안만 길어봤자 기억납니까? 오케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민지 시스터 데이 가 될 리가 없죠. 민지 시스터가 무슨 뜻인데? 여자 형제 말이죠. 언니일 수도 있고 여동생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거 뭐 안만 길어봤자 민지의 여자 형제면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십니까? 여잔데? 자 민지's sisters 였으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땐 데이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얘를 쳐다보고 푸는 문제죠. 얘를 쳐다보고 자 we 자 그리고 비동사 종류 뭐뭐 있는데 am, is, are가 있는데 we니까 이 문제 1번 쉽죠. we는 당연히 뭐예요? 셋 중에 are죠. 그러니까 얘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they, are고 John and I 안만 길어봤자 데이가 아닌데요. 잔과 난데요. 존과 나 다시 말해 안만 길어봤죠? 자 해리가 혜원이랑 나는 배가 고픕니다. 이런 말을 한다 치자. 그럼 혜원이랑 나는 안만 길어봤자. 혜원이랑 전 배고파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한 단어로 하면 누가 배가 고픈 거야? 우린 배고파요. 이 말이죠. 내가 포함되어 있는 여러 명은 데이가 아닙니다. 내가 포함된 John and I는 안만 길어봤자? Our. 여기에 소유격을 왜 넣습니까? 여기에 들어갈 건 무슨 격이야? 비동사 앞에 있는 주격이 와야 된다. Our가 왜 나옵니까? We죠.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My friends 무슨 뜻이고? 나의 친구들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러니까 2번하고 4번은 똑같네요. 근데 얘만 민지의 여자 형제 몇 명이야? 몇 명이야? 여기에 S 붙었어요? 그럼 민지의 여자 형제 지금 몇 명이고? 한 명이면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오케이, 지금 이 문제 6번은 지금 틀렸는데도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푸는 방법은 얘네 R네 이거 전부 다 안만 길어봤자 해봐. 이미 안만 길어봤자 돼 있는 애들이고 안만 길어봤자 했더니 저한거나 우리 we R네 my friends 내 친구들 걔들 they네 they R네 they R지 뭐 they is겠냐 민지 sister 민지의 여자 형제 한 명인데 she인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she R가 어딨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7번 한번 볼까요 그러면? 계속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못 들어가는 거 여기 못 들어가는 건 뭐뭐 is very tired 뭐 누군가가 여기 누가 다 그 다음에 언제가 여기 있고요. 여기에 무슨 격이 들어가야 돼요? 주격. 계속해서 주격이죠. 누가 다 만드는 자리니까 근데 여기에 특징은 뭐가 있다? 여기에 얘가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 못 들어가는 건 몇 번이에요? His children. 그렇죠. His children은 못 들어가죠. His children은 무슨 뜻이길래 여기 못 들어갑니까? 일단 뜻은 뭐고?
그렇죠. 그의 아이들. 어떤 남자가 있는데 자녀가 있나 봐요. 아이들이. 딸이나 아들이 있나 봐요. 근데 한 명인 거야? 여러 명인 거야? 여러 명인 거죠. 그럼 his children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they죠. 그럼 얘가 여기 들어가고 싶으면 얘가 아니고 이게 있어야 되고 얘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is를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하면 얘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his child. 발음은 I가 여기서는 I고요. I-E-O 중에 이렇게 쓰면 얘가 I고요. 이렇게 쓰면 E입니다. 이거 child가 children 되는 걸 보고 뭐라고 여러분들이 배우냐면 불규칙 무슨 형? 복수. 원래 규칙 복수형은 뭐나 뭐를 붙이는 겁니까? S나 ES를 붙이죠. 북스. 하지만 child는 children 되고 이건 day죠. 그러면 얘는 1번 보면 he는 당연히 he is 될 거고 she is 될 거고 지호 한번 길어봤자 오케이 지호 남자 이름 같은데요 he. 그 다음에 her cousin her cousin이 만약에 남자라면 자 her cousin의 뜻은 뭐예요? 그녀의 사촌인데 그녀의 사촌이 남자라면 한번 길어봤자 그녀의 사촌이 있는데 사촌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죠. 남자라면 안만 길어봤자 당연히 he죠. 그녀의 사촌이 여자라면 안만 길어봤자 어쨌든 he 남자라도 he니까 is랑 어울리고 여자라도 she랑 어울리고 만약에 her cousins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그녀의 사촌들이니까 이건 안만 길어봤자 they가 될 거고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었겠죠. 알겠습니까? 중1 때 어떤 시험 문제를 만나게 될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8번 입에는 우리들의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완성시키면 됩니까? 그렇죠 This boat is ours 자 그러면 여기에 얘는 안 만기로 봤자 이시고 이거 무슨 격이에요? 주격이고 이건 무슨 격이라고 배웠죠? 그렇죠 소유격 대명사라고 배웠는데 소유격 대명사는 뭐 더하기 더하기 어울리는 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으니까 hour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our 이 보트는 우리들의 그래서 ours는 여기서 뭐 대신 온 거다? This boat is our boat 그래서 이름시, 명사라 그러면 이름시를 포함한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ours의 뜻은 뭐고? 우리들의 것 그리고 our는 그냥 우리들의 라는 소유격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3번을 골랐는데요. 3번은 왜 답이 안 되나요? 그렇죠. This 만약에 여기에 this boat가 아니고 these boats가 있었어. 그러면 these boats의 뜻은 이건 안 만길어봤자 K니까 얘가 맞겠죠. 그래서 하지만 this boat야 boat 한 대야. 알겠습니까? 한번 길어봤자 it인데 it are 하면 안 되겠죠. 될 리가 없죠. 오케이 그 다음에 보자. 몇 번이냐? 9번. 9번 맞았고. 10번 한번 해보자 A와 B가 대화를 하는데요 바르게 완성시켜볼까요?
Are you a parent? English teachers? 그랬더니 B가 대답이 그렇죠. No, they aren't. 그러면 이제 해석해 주세요. A가 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너의 부모님들이라 하면 되겠죠. 너의 부모님들은 그렇죠. 너의 부모님들은 영어 선생님들이니 your parents의 뜻이 너의 부모님들이니까 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 사람들 영어 선생님이야? 그들은 영어 선생님이니? 하고 똑같은 규칙에 따라서 비동사는 데이랑 어울리는 are가 온 거죠. 여기 보세요. 대답하는데 여기에 they, no they aren't 뒤에 생겼던 말 no they aren't 자 your present 이 경우는 되게 이상한 대화가 되는데요. they aren't your parents 하면 그들은 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They aren't your parents. 아니 그들은 뭐가 아니다. 너의 부모님들이 아니다. No, they aren't 뒤에 생겼던 말은 your parents가 아니에요. 지금 너의 부모님들 영어 쌤이니?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영어 선생님이 아니다라는 대답이 나와야 되잖아, 연수가. 그러면 no they aren't 뒤에 생겼던 말은 뭐겠다? 그들은 영어 선생님들이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they는 뭐 대시고 왔어요? Your parents. 니네 부모님 영어 선생님이야? 아니, 너의 부모님은 영어 선생님이 아니다. 아닙니까? 선생님이 다 설명해 드렸는데요. 필기만 하고 이해는 못했네요. 그냥 베껴줬기만 한 거예요, 이건. 야, 너의 부모님 영어 선생님들이셔? 아니, 그들은 영어 선생님이 아니다. 그들이 누구? 그러면 데이는 뭐 대신 온 거예요? 유어 페런츠가 아니고 나의 부모님은 영어 선생님이 아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니네 부모님 영어 선생님 아니야? 아니 니네 부모님 영어 선생님 아니야 나의 부모님 영어 선생님 아니다 이렇게 해야지 바래 그다음에 예, 11번도 해볼까요? Maria. Are you a Maria pianist? 그랬더니 Yes, 그 다음 뭐라고? 이렇게? 어? 아니야? 그러면 뭐? 요거? 네. 두 번째 건. Is that your sister's sweater? Is that your sister's sweater? 그랬더니? Yes, it is. Okay.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너랑 마리아는 너랑 마리아는 피아니스트들이니? 그랬더니 Yes, we are 뒤에 그럼 뭐가 생략된 거예요? 자, 봐봐. 너랑 마리아는 피아니스트니? 그랬는데 그래 한 다음에 우리는이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이란 말 다음에 뭘 붙이면 돼? 우리말 뜻으로. 우리는, 그래, 여기에 지금 요 부분에 들어갈 의미가 피아니스트 이다 란 말이 들어가면 되잖아. 그쵸? 그럼 yes, we are 뒤에 생략된 말은 뭐겠어? Yes부터 읽어주세요. Yes, 그니까 그리고 여기 설명할 때 선생님 뭐라 그랬냐? You and Maria는 안만 길어봤자 뭐라고? We. 자, You and Maria는 we가 될 수 없어. 우리말 뜻으로 생각해봐. You and Maria의 뜻은 너랑 마리아잖아. 그쵸? 그러면 we라면 너랑 마리아가 우리가 될 수는 없어. we가 되려면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그랬어? 내가 들어있어야지 we가 된다 했어. 내가 I가 포함된 여럿이 안만 길어봤자 we가 됩니다. we가 될 수는 없고요. 너랑 마리아, 다시 말해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너희들은 피아니스트니? 그러면 너희들이란 뜻을 가진 영어 단어가 뭐예요?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할 때. 그렇죠. you라 그랬어. you에 조심해야 될 건 상대방 한 명도 뭐고? 상대방 한 명을 너라 그러죠. 너도 you고 뭐도 you다. 너희들도 you다 그랬어요.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뒤에 나오죠. 이걸 가지고 낸 문제가 뒤에 나와요. 오케이. 그 다음에 13번. This is his lotion. I like his bright smile. It is not my cup. It is Harry misses his parents. His house has a swimming pool. 중에서 전부 다 히스에다 미칠 거라는데 나머지랑 다른 건 몇 번이 된 거야? 4번? 4번이더라. 왜 그렇죠? 자, 하나씩 해석하면 되겠네. This is his lotion의 뜻은? 이것은? 그럼 히스가 뜻이 뭐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무슨 격이다라고 배웠죠? 무슨 격이에요, 얘는? 소유격. 소유격이네. 여기다 소유격. 이렇게 써놓으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겠네. I like his bright smile.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난 마음에 든다. 난 좋아한다. 단어 할 때 bright 익히라고 했었고요. 익혔습니다. bright의 뜻은? 밝은, 환한. I like his bright smile. 나는 좋아한다. 그의 미소를. 나는 그의 밝은 미소를 좋아한다. 그럼 그 옆에 여기다가 his에 대한 거 쓰면 뭐라고 쓸까? 그의란 뜻이고. 소유격이다. 오케이, 그 다음 3번. It is not my cup, it's his. 의 뜻은? 그것은 나의 컵이 아니다. 그것은 내 컵 아니야. 그의 것이다. it's는 해석하네요. 그것은 그의 것이다.
그럼 옆에다 뭐라고 쓸까? We got 이라고 쓰고 뭐라고 쓸까? 소유격 대명사.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Harry misses his parents의 뜻은? 해리가 자 미스의 뜻 단어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누가다고요? 해리가 뭐 한다? 이렇게 해석을 물어봤고 하나도 모르면 안 되는데 하나도 모르는 건 아니지. 그리워한다. 해리가 그리워, 해리 미시즈. 오케이, 그럼 옆에다 뭐라고 쓸까? 그리고 그 다음에 his house has a swimming pool. 왜 뜻은? 자, 선생님이 그동안 해리한테 꾸준하게 누가다부터 해석하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집이 뭐 한다? 그의 집이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뒤에 붙어 있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붙어 있네. 옆에다가 뭐라고 쓸까? 그리고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나머지랑 다른 거 고르란 건데요. It's 4 p.m. now. It's her umbrella. It is August 14th. It is Parents' Day today. It snows a lot here in winter. 중에서 나머지랑 다른 거는 몇 번이었나요? 몇 번? 5번. 그러면 자 하나씩 계속하고 자 it 하고 선생님이 설명한 거 이거냐 이거냐 이거 하라는 거 눈치챘어요? 자 it is 4 p.m. now의 뜻은? 4 p.m. now의 뜻은? 자, 14번부터 공부 좀 하고 오셔야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내가 선생님이 한 문장씩 뜻을 물어보죠. 그리고 답이 왜? 몇 번,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왜 그런지 설명해 드렸어요. 나한테 거꾸로 얘기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공부 좀더 하고 보세요.